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새 첫 안식일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24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행복지수. 이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유엔 산하기구에서 이렇게 각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할 때 각 나라에 1,000명씩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죠. 조사 기준은 GDP입니다. 1인당 국민 총 생산이죠. GDP. 그리고 기대 수명. 수명이 이제 장수하느냐, 단수냐, 뭐 그런 거.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선택의 자유. 뭐. 그리고 부정부패, 아량 및 여섯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해마다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이 행복지수가 뭐냐 하면은 국민이, 각 나라 국민의 자신의 삶에, 지금 주어진 환경, 자신의 삶에 만족 정도를 이제 수치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거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 그 행복지수 1위 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2위는 덴마크고 3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4위에 이스라엘이 올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전쟁 통해서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좀 의외의 순이었습니다. 이 행복지수를 논할 때 오랜 기간 동안에 행복지수 1위를 영위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부탄입니다. 부탄. 부탄이란 나라를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있어요. 예. 그 부탄이란 나라가 한때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부탄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은 왕국이라고 그랬죠. 인구 75만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예, 2011년도에도 이 부탄이란 나라가 행복지수의 1위에 오릅니다. 2011년 당시 부탄이 행복지수 1위에 오를 때에 부탄 옛 나라의 국민들의 97%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다 이렇게 합니다.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 GDP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2011년에도 그렇고 작년 기준에도 그렇고 GDP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2011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97%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팔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잠깐 뭐 이렇게 걷고 나서 정부 기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탄이란 나라가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저 행복지수를 한국식으로 개발해서 연내 한국에 도입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예,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한민국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낮아요. 10분의 1보다도. 그런데 국민의 97%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이 부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예. 그 부탄의 나라는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그 지수를 유엔사나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GDP의 기준이 아니고 그들은 GDP를 가리는 국민총소득성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국민소득에 그 한해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GDP라고 그러는데 이 부탄의 나라는 GNH로 자기들만의 국민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G는 그로스입니다. N은 national. 그리고 H는 happiness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GNH, 국민 총 행복 정세를 나타내는데 GDP가 아니라 GNH로 그들은 씁니다. 국민 행복 정책의 이 부탄의 나라의 기본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국가는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만 강조해가지고 GDP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GNH의 목표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부탄이라는 나라는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탄에는 아주 자연 경관이 수려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자국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가 좋게 유지합니다. 네. 특별히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가 수평적이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이 공무원의 청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탄의 나라는. 대한민국은 예, 대통령이 되면 뭐 다 가지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뭐 4천억 해먹었다고 비자 조성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지만 이 부탄이란 나라는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청렴 결백해야 된다. 그것이 이들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처벌의 나라가 부탄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 국민이 잘 공존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부탄입니다.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런 정보,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이 부탄의 이 대한민국 국민 소득의 3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그것을 미국, 라이프 스타일 건강정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 10가지를 그 부탄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10가지, 행복지수가 높은 10가지 이유를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을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행복, 경제적인 그런 행복을 우선적으로 치죠. 그런데 이 부탄의 나라는 정신적인 면도 경제적인 면 못지않게 동등된 입장에서 그렇게 그 정신적인 행복 만족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부탄이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부탄은 예, GNH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GDP도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점 조금씩 증가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간 해보다는 올해가 좀 더 삶의 여유와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그리고 TV나 라디오, 특별히 그 당시입니다. 2011년 당시 인터넷 그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대부분 이제 불교도다. 그 나라가 국교가 불교니까 불교도다라는 것이 뭐냐면 불교라는 사상, 이 불교라는 종교는 그 동양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만 원래 서양 철학에서는 철학으로 간주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닐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닐리즘이면 한자로 하면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공사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물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불교상, 그러니까 이 불교를 정식적으로 정말 불교의 심취에 있는 불교인이라면은, 예, 무소유가 맞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주장한 것처럼 무소유가 맞는 겁니다.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을 자제시키는 거거든요. 닐리즘이 그겁니다. 공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탄이 이제 종교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GNH를 조사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지가 너무나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휴가지로 뭐 지정될 만큼 그 경관이 아름다운 곳,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부탄은 이제 사회 지도층과 일반 국민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별로 없는 나라가 부탄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 아홉 번째, 3분의 2 이상 국민이 하루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 그들은 잘 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열 번째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부탄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2011년에 부탄은 행복지수가 1위였습니다. 국민의 97%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2019년 조사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행복지수가 한두 계단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95위로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탄이라는 나라가 부동의 1위에서 95위로 떨어집니다. 행복지수가.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95위로 떨어진 이유가 급격한 도시화로 부탄이 산업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발달해가지고 국민이 자기들이 빈곤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빈곤. 다른 나라와 비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유럽이 잘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은 잘 사는, 이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 이런 것이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부탄 자국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급락하게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 채빈도 국가 나라의 때는 그들은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은 산업 발달과 도시화, 그리고 과학 발달로 일어난 인터넷과 이런 각종 매체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본 겁니다. 세상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유하는 이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이 저들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난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은 쉬는데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으로 쉼을 가졌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요트도 타고 그죠? 여가를 갔다가 저렇게 그런 것들이 다가온 겁니다. 자신들에게. 그래서 행복하다고 97%의 국민들이 대답하는 국민들이 도리어 이제 8년 만에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행복했던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불행해져 버렸던 것이 부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되고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너무나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2024년 올 한 해에는 개인이 행복한 개인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가지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지금 올 2024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행복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갖고 이 행복을 영위하는 그런 훈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짐승의 표 강요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짐승의 표 강요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행복한 자가 주님이 주는 그 은혜로 행복한 자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로의 심정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저희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빌립보 교회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사기남이니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에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인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크게 기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었는데 그들에게서 복음에 삭이 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쁜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얻었던 겁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기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죠. 예.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자꾸 주 밖에서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간증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기뻐함이 예수 안에서 기뻐함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밖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는, 예수 밖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뭐 고난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주 안에는 왜 기쁜가? 주 안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고 이 성품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 안에 있을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에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럼 주 밖에서는 무엇이 열릴까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인간들에게 맺힐 열매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밖에서 마지막 때인 지금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사람들 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현 세상 사리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인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도달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는 그런 욕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주 안에 있을 때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심정,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족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두 개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빚진의 처줄도 알고 풍부의 처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기를 배웠느라. 자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족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스스로란 뜻을 가진 아우토스라는 말과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케이오가 합쳐서 된 말이 아우타르케이아스인데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것이나 자기 내적에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것, 그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만족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죠. 만족은 다른 말로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이덴인데 아이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의 뜻이 뭐냐?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의 뜻이 뭐냐? 만족, 행복이란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족을 배웠노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족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설명하는데 4장 13절을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을 배우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어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그 환경에는 비천에 처하는 환경과 배고픔과 궁핍도 있습니다. 또 배부름과 풍부한 환경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배부름과 풍부한 환경에서는 자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이 찾아올 때 자족하기라는 것은 자족을 느끼는 사람은 매우 적고 참으로 어렵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이 없게 해달라고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환경에서 만족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환경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풍부와 배부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자족을 느끼는 사람들 다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비천과 궁핍과 또 배고픔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족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학을 배웠다, 자족함을 배웠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당당하게 그렇게 기록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뭐가 있길래 사도 바울 속에 뭐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위대한 사도로서의 자족을 느끼고 자족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만족을 느끼려면 행복하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진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가 자족을 배웠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의, 이건 성령이죠.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모든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성령은 진리니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이 전가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와 성령을 가진 자에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자유함은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뭐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진리가 있고 성령으로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서는 산소망이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매일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을 둔 천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교회의 표어를 가진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뭔가?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통째로 맡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주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 삶을 통째로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자유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뭘 가졌는가? 자족하는 배웠느니 자족하기 위해서 뭘 가졌는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뭐 너무나 다 잘 아는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그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다.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부인이 일어나라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을 것인가?
우리 속에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이 자아가 죽어야 자기 부인이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참 진리를 내 속에 채우면 됩니다. 진리를 내 속에 채우면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인데,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은 내 속에 진리를 채우는 겁니다. 내 속에 진리를 채우면, 진리가 가득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십자가를 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짐승의 표가 강조될 때에 이 세상이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강조할 때에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속에 자아가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자아 부인이 일어난 사람은 짐승의 표를 과감하게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를 언제 지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남아있죠. 바로 그거 십자가를 질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짐승의 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진 것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비치고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족, 즉 만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훈련하고 훈련해서 쌓아야 합니다. 연습해서 쌓아야 합니다. 갑자기 그날 그 시에 우리 심령 속에 자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말고, 오늘 나의 삶 하루하루에서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나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축적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가난했지만 그들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는 국민의 97%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올라가고 도시가 도시화가 되고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들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 결국 그들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정말 비교해야 될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은 누구 집사가 어떻고 누구 뭐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부잘데기 없는 겁니다.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왜 그런 비교를 합니까? 예.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기독교에는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공생애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요 방향입니다. 부탄 사람들이 97%가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남들과 비교하니까 불행하다고 느낀 거예요. 왜 남들과 비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하고 비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진리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은 가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산 소망을 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새해부터 이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자족하는 마음, 즉 나의 삶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숙달시키고 우리 심령 속에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계속 축적해 쌓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자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